안녕하십니까. 애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네, 모처럼 또 오랜만에 얼굴을 비춰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또 여러 각국에 계신 분들은 또 날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오늘 한국은 어버이날 5월 8일 아침입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이 교대 졸업하고 이제 임용을 기다릴 때에, 그 옛날에는 이제 임용고사가 없었잖아요. 서울교대 나오셨는데, 서울교대 나오고 이제 임용을 기다리는 동안에 첫 월급을 이제 임용이 돼서 첫 월급을 탔대요. 첫 월급을 타서 엄마한테 아좀 이제 우리 엄마 좀 고생 좀 덜 시켜야지. 그리고서 이제 엄마 용돈 좀 충분히 드려야지, 이제 그러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5월 8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5월 7일 저녁에 이제 들어가셔서 5월 8일 날이 링거 맞으면서 쇼크사로 돌아가신 거죠. 그 옛날에는 병원도 많지 않았잖아요. 60대, 그러니까 65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65세.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못 봤죠. 또 제, 또 흑역사를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서머 시어머니에게 또 시집살이 또 당한 얘기도 또 아실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상황에서, 즉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시집을 왔죠. 그러니까 홀씨 아버지 모시기로 하고. 그런데 하여튼 5월 8일은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머니 추도식이기도 합니다. 네, 요새는 이제 추도식을 안 드립니다. 다들 각자 다들 컸기 때문에, 아이들, 자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지는 않아요. 네, 각자 그거 이제 기념일을 생각하고는 있죠. 또 유독 또 5월 8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우, 특별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모이라고, 아버님 잘 모시라고 5월 8일 날 돌아가셨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그런 우리 남편의 얘기가 있었어요. 하필 5월 8일이었냐, 이러면서. 엄마가 돌아가신 게, 그때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날. 네. 어버이 날이 된 지가, 이렇게 역사가 길진 않죠. 어머니의 날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어버이의 날로 이제 바꾸자. 그래서 이제 어버이가 된 거죠. 남자도 띄워준 거예요, 남자를. 아유, 딱 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 제가 샷영상에도 올렸지만, 이거 우리 손주가, 시온이가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만들어 갖고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그러니까는 얘가 만들었겠습니까? 선생님들의 이 손이 다,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만드신 거예요. 다. 이거 다 본뜨고, 다 이거 해서 붙이고, 이름만, 얘 이름만 이렇게 또 저거로 쳐서 딱 붙여서 보낸 거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해맑은 반, 티라미수 어린이집, 영종도 티라미수 어린이집, 해맑은 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시온이를 잘 돌봐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생각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왔지만, 엄마들이 아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절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선생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기특하죠. 또 애 이름을 이렇게 보내니까. 또 지가 또 이게 목에다 걸어주더라고, 또. 내가 그냥 두고 올라 그랬더니, 토요일날, 할미 이거 걸고 가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목에다 걸어주더라고. 이거 왜안 가져가냐고. 지가 가져왔는데 해서 가져갔습니다. 목에다 걸고 우리 집까지 왔어요. 차에서 타고 이렇게 걸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만들어준 카네이션을 거기 왼쪽 가슴에 이렇게 달고, 교회도 보면은 달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동네 다 돌아다니셨어. 노인네들이. 그거, 진짜 카네이션 아니더라도 다 만든 카네이션이잖아요. 그거 나, 내 자식이 이거 해줬어. 라고 이거 촥다 이러고 어깨 다 피고. 근데 그런 노인네들 요새 못 보는 것 같아. 없어.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 어버이날이라고 꽃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주는 그것도 없어졌지만, 그렇게 또 준다고 해서 그거 달고 다니는 노인네들도 안 계시다니까, 이제는.
참 보기가 드물다니까요. 그렇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 우리 엄마는 참 이렇게 가슴에 탁 달고 다니는 걸 좋아하셨는데, 우리 시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손주들이 해주면 탁 가슴에 달고 다니는 걸 좋아하죠. 몇 개나 달아서, 손주들이, 손주, 손녀가 많으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막몇 개나 달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다. 주렁주렁, 주렁주렁.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셔, 이러고. 이러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날입니다. 아유, 그랬던 추억이 드네요. 5월 8일이면, 다 모였었는데, 다 모였었는데. 우리 시댁도 그렇고. 우리 친정은 형제가 없다 보니까 참 쓸쓸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 또 엄마 아버지 생각나니까 또 눈물 나네. 아이,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도 다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일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한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모든 구독자분들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